여러분, 이제 이 능동어 형태를 이렇게 수동으로 거치니까 수동은 뭐예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 이렇게 am is, 세개 중에 am 거나 쓰고 이렇게 PP를 쓰면 돼요. 근데 이 force가 현재니까 이렇게 am is are를 썼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first가 이렇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was, were를 쓰고 이렇게 PP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자, polish 그러면 닦다야. 그러니까 비동사, 현재니까 현재 비동사를 쓰는 거야. 근데 polished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동사를 이렇게 쓰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polished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면 여기가 현재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PP. 이게 과거기 때문에 과거 비동사를 쓰고 이렇게 PP를 쓰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이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5번 같은 경우는 will not it이란 미래형이죠. 그러면 여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이렇게 PP를 고치면 그대로 돼요. 근데 will이 있잖아, will. 이렇게 will이 있으니까 will을 그대로 쓰고 그다음에 will이 조동사,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be를 쓰고 이렇게 PP를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이 지금 어때? 부정문이었잖아. 이것도 부정문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ill 뒤에 이렇게 not을 쓰면 됩니다. 자, cannot write이라는 조동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를 그대로 써. 그 다음에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이렇게 PP로 쓰면 돼. 비동사를 쓸 때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PPP. 그래서 cannot be written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7번을 이렇게 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didn't, hadn't는 일반 동사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면 시제를 일단 봐야 돼. 시제가 didn't가 과거잖아. 이건 don't가 현재잖아. 그러니까 비동사를 이렇게 과거로 쓰고, 야, 8번은 현재니까 이렇게 현재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로 고쳐야 돼? 이렇게 had, did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북의 PP는 맞으러 북이니까 이렇게 북트 이렇게 쓰면 돼. 그럼 맞을까? 아니죠. 틀렸죠. 왜? 이 문장이 지금 부정문이었잖아. 근데 이게 이것도 부정문으로 고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고치면 비동사 뒤에 not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 not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was not, had, did 이래야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don't, book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동사 쓰고 이렇게 PP를 썼단 말이야. 근데 부정문이기 때문에 여기다 not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is not booked 이렇게 써야 된다. 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doesn't construct, doesn't는 현재야, 과거야? 현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를 쓰고 이렇게 PP를 이렇게 쓰면 돼. 마찬가지로 이 문장이 어쩐다,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도 여기다 not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is not constructed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didn't는 과거잖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was에다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데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비동사 뒤에 not을 쓰니까 was not allowed.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좀 빠르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형태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형태, 그리고 이 형태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할줄 알아야 된다더라. 게임다. 변형할 때는 뭐다? 현재인지 과거인지를 구별해갖고 붙여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번에는 뭘할 거냐면, 이제 능동태를 이렇게 수동태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능동이 뭐냐면, 봐봐요. 나는 창문을 깼다. 이게 능동이야. 그럼 수동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그 창문은 깨졌다. 나여에서. 이게 한국말의 수동이야.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편지를 썼다. 수동으로 고쳐볼까? 편지는 쓰여졌다. 나여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잘랐다. 그녀의 머리는 잘라졌다. 나에 의해서. 능동태, 수동태. 한국말로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먼저. 그런 다음에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영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는 사랑한다, 그들을 많이. 이렇게 일반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일반 동사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을을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입니다. 다시요. 일반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을을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예요, 목적어. 설마 해석도 못하면서 막 지금 문법 공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미친놈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석입니다. 해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문법을 공부할 때 진짜로 문법이 는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그럼 이 능동을 수동으로 바꾸는 공식이 바로 목동나주야. 목동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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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에 가면 나주가 있다. 목동나주. 목동나주. 자, 목적어를 뭐로? 목적어를 주어로 변하면 돼. 그랬을 때, 이때 목적격은 주격으로 변해야 돼. 그다음에 동사를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그 다음에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 by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걸 목동나주라고 그래. 목동나주, 목동에 나주, 목동에 가면 나주가 살아요. 목동에 가면 나주가 살아요.
목동나주.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영어로 한번 고쳐볼게요. 이 대명이 목적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뭘로 와? 이렇게 주어 자리로 와. 그럼 주격으로 변해야 돼. 주격. 이렇게 대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대의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사를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이렇게 PP로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때 주의할 점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때 이제 주어가, 여기서 능동에서는 주어가 히였지만 수동에서는 주어가 대의단 말이에요. 복수잖아. 그 다음에 이게 현재잖아. 그러니까 R을 써야 돼. 월을 안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월을 안 쓰고 R을 쓰는 이유는 뭐 여기가 러브스라는 현재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러브드다 그러면 뭘로 되기를 오로 고쳐야 되는 거야. 이제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러브드. 모르겠으면 무조건 ED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동나주. 자, 목동 그다음 나. 나머지는 이렇게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그다음에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때 바힘. 이때 바이 플러스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동나주 이런 뜻입니다. 목동나주, 목동나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미래, 그 다음에 조동사, 뭐, 켠을 넣어놔가지고 이걸 수동으로 한번 고쳐볼 거예요. 자, 일단 고치려면 어째야 된다? 해석을 해갖고 목적어를 찾아야 돼요. 목적어요. 일반 동사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것, 이렇게 을를로 해석이 되는 것. 일반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을를로 해석이 되는 것. 자, 일반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을를로 해석이 되는 것. 일반 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을를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목적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금방 했던 이것을 뭘로 고친다? 수동태로 고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뭘로 고쳐? 이렇게 주어 자리로 변해 이렇게 보내야 돼. 이렇게 주어 자리로 이렇게 다 보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비동사 플러스 PP로 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PP. 그다음에 나머지 그다음 목동나죠. 바이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한번 바꿔 봤거든요. 이렇게요. 자, 봐봅시다. 여기 나오는 이렇게 도우즈 브릿지가 이렇게 갔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도우즈 브릿지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비동사 플러스 PP 복수니까 R로 쓰는 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PP 리페어드. 나머지가 있죠. 나우 그대로 쓰고 바이 플러스 목적격 바이 댐. 자,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기 때문에 바이 댐으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해봐야 돼요. 막작으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those fences가 이렇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로 가야 돼. 그럼 those fences가 그대로 오고, 이게 비동사 플러스 PP로 오는데, 왜 were를 적었냐? 이게 지금 ED잖아. ED. 이렇게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were를 쓰고, 마찬가지로 ED가 있으면 PP하고 과거형하고 항시 같으니까 이렇게 repaired를 쓰면 돼. 그 다음에 today's 오고, 나머지 이렇게 그대로 쓰고, by 플러스 목적격 그대로 쓰니까, by them을, 아, by her. 바이허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 바이허가 빠졌네요. 자, 목적어가 뭐예요? 댐이잖아요, 댐. 그러니까 이렇게 주격인 데이로. 그 다음에 위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미시 있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조동사 다음에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at night 그대로 쓰고, 위가 바이 플러스 목적격이니까 바이 us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자, a computer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쭉 나와야 되겠죠? a computer, 이렇게. can 그대로 쓰고, 비동사 플러스 pp, be, 그 다음에 made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without its help, 그 다음에 그대로 가야 되겠죠? 나머지니까,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 by her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 돼. 이건 제가 한 거야, 제가. 눈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다니까, 아, 나도 할수 있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꼭 고쳐봐야 된다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능동태를 수동으로 고치는 방법 공식은 뭐다? 목동나주, 목동나주, 목동나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석을 못하면 100% 학원타 PT 영어 전문 학원입니다.